자, 그래서 일단 펼쳤어요? 자, 그러면 아무데나 뭐써 있어도 상관없어. 조금 빈 공간 있는데, 아, 여기다가 하자. 여기다가 하자. 자, 그래서 대문자 G, 큰 G 써보세요. 큰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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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희한하다. 알겠습니다. 자, 큰 글자 적으라 그랬어. 대문자. 대문자 G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그렇지. 이렇게 C 쓰는 것처럼 하다가 C 아니지롱. 기억 하나 붙이는 거야. G. 알겠습니까? C인 줄 알았지, G. 됐습니까? 뭐라고요? 한번 써볼까요? C인 줄 알았지, G.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소문자 G 쓸 거예요. 소문자 G는 굴을 쓰는 것처럼 하다가 꼬리를 말아 올리는 거야. 됐습니까? 자, 보세요. 먼저 보자. 자, 굴을, 나 군지 알았지, G. 됐습니까? 군지 알았지, G. 와, 꼬리 엄청 길어졌다. 와우, 꼬리 긴 생쥐다. 생쥐다, 생쥐. 됐습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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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그렇지, 쥐야, 쥐, 쥐. 됐습니까? 자, 근데 쥐하고 헷갈릴 만한 녀석이 하나 있어. 바로 누구? Q. 됐습니까? 오케이. 자, Q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쥐랑 헷갈리지 말라고 꼬리를 거꾸로 말아요. 반대로. 이것도 Q예요. 이거 다 Q예요. 팔 같아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자, 그냥 Q를 그냥 이렇게 써도 돼? Q 이렇게 쓰자. 자, 그래서 소리 내면서 쓰는 거야. 봐, 근우가 봐봐. Q, G, Q, G, Q, G 이러면서. 아니면 또 G, Q, G, Q. 아이고야, 오, G 될 뻔했다. 됐습니까? 자, 다음에 또 알려줄게요. 오케이. 자, 이거 보자. 근우가 알파벳을 빨리 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근우기도 그렇고. 자, 알파벳 그거 뭐지? 알파벳 C를 K라고 이렇게만 이런 걸로 헷갈리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근욱이 이름 말하기 시작. H. H. 오, 자, 다른 사람 조용하고 H 했다. H 했다, H. H 아닌가? I지, I. 봐, I처럼 생겼잖아. I처럼 생겼잖아, I처럼. I. 됐습니까? I처럼 생겼죠, I는. 아기라고 적어. 그렇죠. 아기처럼 생겼나요? 예. 근데 이쪽 적어서 됐습니까? 아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H. 그렇죠. 자, 지금 근욱이가 쓰는 거 보니까 H하고 뭐하고 헷갈리게 쓰냐? H하고 N. N하고 헷갈리겠어. 저도 맨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H는 좀 이렇게 의자처럼 그리고요. N은 얘를 똑바로 안 하고 살짝 꼬부려 이렇게 이렇게 써요. 이러면 H하고 헷갈릴 일이 없어요. 선생님, 여기는 살짝 예. N 적다가 H를 잘못하다가 길게 하면은 저는요 N을 크게 적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해해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H 이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요. 그거 뭐 있더라? 그 있더라? 자, 기억남 얘기하시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얘는 W. W. W가 아니고 W. H. N은 W. H. 아이고, 왜 자꾸 H가 나오냐?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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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이 친구 이름 얘기해 주세요. X. X.
X. 오, 써본다, 써본다. 근육이 좋아, 좋아.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K. K, 좋고. K. K. 선생님, 예. 막 케이크 하나요? 그럼 케이크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얘는? B. B, 그렇지. B. 근육이는 비디병은 없구나. 좋네요. 저도요. 아, B. B. 나도 없는데. 오른쪽 배불대기야, B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V. V, V 그렇지. V 해도 돼? 근데 V. V. 근데 이제 V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V라고 하면 안 되고 V 이렇게 해야 돼. Windy가 아래 이렇게 Windy가 아래 입술 쓰면서 V 소리 갖고 있어요. 포도는 꼭 뒤에 S가 붙여야 돼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얘는? N. N? 자, 지금 N인 너 지금 너희들 N 하고 M 하고 헷갈리지? 솔직히 얘기해 봐. 솔직히 안 헷갈리는데요? 저는 안 헷갈리는데 그 M 말할 때 N이라고 말할 때 이거 조금 헷갈려. 자, 근육이만 집중적으로 하자. 네. 자, 그래서 얘는 뭐? 얘는 뭐? 이름 말해 주세요. M. M. 입술을 꽉 다물어야 돼, 끝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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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까? M입니다. 그래서 M 소리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소문자야, 소문자, 대문자 아니야? 소문자. 어, 그래서 얘는 뭐? 얘는 I. 그럴 줄 알았어. L이라니까. H. L이라고 L. L. H. 뭐래? H. 대문자 L, 소문자 L이야. 대문자 I는 그래서 선생님은 대문자 I는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써요. 이건 L이야, L. 알았어? 소문자 하고 있어 지금. A. L. 소문자야.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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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이 친구는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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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요. 계속해서 얘는 V. 에? 아, V야. 알겠습니다. 아, V. 알았어, 그래. 아닌데 자꾸 우기잖아. 나 진짜 아닌데요. 우와, 우와, 우와. 안 돼, 안 돼, 쓰지 마. 안 돼! 빨리 키워. 오케이, 그래서 안 돼, 안 돼, 얘는 안 돼, 안 돼. No.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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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야, why? V가 아니고. Y, N, C, A 할 때 Y야. 그래. 밝음을 내게. 옛다 V. V가 그거야. K. V가 옛다 K. K.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찐, 찐. 어, 거기다 손 대면 안 돼요. 얘는. 동, 대, 지. 뭐라고? 동, 대, 지. 아이고, 애기구나, 애기. 근육이. 근데 똥돼지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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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야, J. 아이, 제대로 해, 제대로. 그러다가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그래, 그럼 얘는 A죠. A. 자, A는 요렇게 생긴 애도 A야. 네, 저도 알겠습니까? 예, 알죠. 아이고, 똑똑하네요. 그럼 얘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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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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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는 얘는 H. H. N이야, N. N. N이야,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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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아, 이거 쉽네. D. 뭐? D. 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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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 그렇지. 아니, 왜 저거요? 오케이. 너가 D라고 했잖아. 그래. 근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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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얘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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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C. C. 얘는
큐. 큐. 선생님. 계속해서. 이거 쉬운데 진짜. 저거 못 맞추냐. 누구가? 아니 이거 너무 쉬운데. No, no, stop it. No, no. No, stop please. R. No. R. R. Z. Z야. E 하 Z. Z 하면은 그 Z. Z. 야, G 그렇지. 하면은 그거 다른 거잖아. 그렇지. 진짜. 찍찍이 찍찍이 고라에 달린 거. G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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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F, F는 옛다 F. 이게 F고요, 이게 T예요. 예? 분위기가 헷갈려 하는 걸 알았어요. T를 거꾸로 해보세요. T를 거꾸로 하라고? 네, T를 거꾸로 적어봐요. 뭐 이렇게? 아니요. 보면. 아니, T 요쪽이 위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래로 해보세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대로. 뒤집혀 있는 거? F가 돼요. 그렇지. 얘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누구나무 서라 하면 요렇게 되니까.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Y, V, J, N, H, B, P, R, F, T입니다. 야, 우리 근데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래, 아 잠깐만. 근욱이는 아직 어디 들어가서 알파벳 익힘반 들어가서 소문자 집중적으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까? 셔플로 하는 거 알아요? 셔플로? 셔플로 네. 하는 거 알아? 셔플로요? 셔플. 뭐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할 때 암기 학습 들어가서 할 때 여기 위에 요거 있지? 요거 누르면 선생님은 그러니까 폰에는 이거 누르는 거고 선생님은 이거 누를 건데 여기서 요걸 눌러야 돼. 됐습니까? 그리고 얘도 뭐 단어 제시로 영어 나오게 H 따라 읽기 H 됐습니까? 따라 읽고 나서 그 다음에는 볼륨을 확 줄여. 그러면 아무 소리 안 들리잖아. 그치? 그런 다음에 보고 무조건 이렇게 내리면 안 돼. 먼저 이름 얘기하고 나서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볼륨 줄이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들 했습니다. 선생님. 예.